띵동! 뉴욕 증시에 로켓 배송 왔습니다. 어? 잘못 온 거 아니에요? 원래 나스닥 갈 거라고 했는데? 쿠팡이 현지 시각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클래스 A 보통주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상장 전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쿠팡의 미국 증시 대비는 3월 중에 이뤄질 전망인데요. 원래 쿠팡은 뉴욕 증시보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었죠. 왜 갑자기 뉴욕 증시로 발길을 돌린 걸까요?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장 요건도 까다롭고 거래소가 상장 폐지 권한도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도 있는데 말이죠. 블로터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최근 쿠팡이 첫 흑자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얻은 데 있습니다.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쿠팡의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.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, 5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쿠팡 김범석 의장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. 쿠팡이 뉴욕 증시에 입성 시 김범석 의장은 차등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슈퍼 주식을 확보하게 되는데요. 쿠팡 주식은 클래스 A 보통주와 클래스 B 보통주로 구성이 됩니다. 클래스 B는 클래스 A에 비해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슈퍼 주식인데요. 다시 말해 1%의 지분만 있어도 29%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 클래스 B를 모두 김 의장이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7배의 투자금 확보가 예상됩니다. 손정희 회장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인데요. 쿠팡의 상장 이후 소식도 블로터와 함께하세요. 네, 오늘은 화제의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부터 제대로 한 해가 시작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올해도 구구뉴스와 함께 핫한 소식 받아보세요.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!